안녕하세요.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존에 있었던 주성 영상을 대체할 다른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성 영상 타임인데요. 기존에는 이렇게 둘이서 같이 찍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찍지만 여러분들께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취업 준비 매뉴얼이죠. 말 그대로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마인드셋에서 하고 있는 일이 취업 준비를 하는 여러분에게 취업 준비의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했었던 프로젝트가 여러분들의 강의를 듣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강의를 무료로 풀어주자라고 만든 게 이제 이복형제라는 채널이었고 지금은 인싸 담당자가 되었고 두 번째가요. 취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하고 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돕기 위해 만든 게 이 셀프 취업 준비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만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시면요 취업 준비가 원활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책을 한번 쭉 펴볼게요. 앞에는 이제 인트로가 쭉 나오고요. 바로 나오는 파트가 직무 찾기 파트예요. 셀프 취업 준비 매뉴얼에서의 총 세 가지 파트가 있어요. 하나는 직무 찾기, 두 번째는 자소서, 그 다음에 면접. 이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파트에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직무 찾기는요 자소서와 면접을 하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지 않으면 뒤쪽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혼자서 하기에는 좀 귀찮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고요. 이걸 하지 않으면 뒤가 제대로 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되면 됩니다. 옷 단추 이상하지만 이상하겠죠? 이와 같아요. 그래서 직무 찾는 부분은 나는 직무가 정해져 있어 라고 할지라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활동을 따라가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요 직무가 정해지신 분들도 이 직무 찾기 파트를 통해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나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찾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물론 대학교 때도 포함해서 초등학교 때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누군가한테 확인을 받거나 도장을 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취업할 때가 되니까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어요. 왜냐면 직무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직무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냥 넓은 문만 선택할 건가요? 아니죠. 이 책에서 말하고 하는 거는 나의 직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커리어를 찾는 길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거의 첫 단초가 나의 강점을 찾고 강점에 맞는 직무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넓은 곳을 찾아서 결혼 상대를 찾으시겠습니까? 아니죠. 나와 꼭 맞는 상대를 찾으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커리어도 이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 나의 직무를 찾는 것 이것은 나의 강점을 찾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좀 활동이 많아요. 많지만 그것을 차근차근 하나둘씩 해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파트예요. 직무 찾기 보시면요. 이렇게 짜잔 엄청 이렇게 복잡한 뭔가 로켓이 튀어나올 것 같은 이런 펜타곤 역량 모델이 있는데요. 이걸 만들어 나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1부터 4과까지 다 모든 내용을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과 한과 하시면서 이거를 색칠하고 동그라미 쳐가면서 자신의 직무를 찾는 이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보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총 다섯 개의 레이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까지는요. 통계적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2, 3번은요. 아니 이렇게 통계적으로 그냥 설문조사나 혹은 심리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거면 왜 3개씩이나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3개를 안 해도 되고요. 하나만 해도 되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심리검사, 그 다음 이런 성격유형검사는요. 본인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나 그때 했었던 심리 상태, 그 다음에 그 심리 검사를 만든 사람의 목적, 심리 검사의 유형 등에 따라서 각자 다른 성격이 나오거나 조금 변동될 때가 있어요. 즉 신뢰도가 퍼펙트하지 않다는 거죠. 높긴 하겠지만 퍼펙트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해보고 그것의 교집합을 찾으면 매우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뭐 이거 처음에 이 책을 만들기 전에 다섯 개를 했었어요. 심리 검사를.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이 들고 그 모든 저작권을 여기 담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만든 마인드셋 JCT, 그 다음에 MBTI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스트렝스 파인더, 이렇게 세 가지의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갖고 있는 강점을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혹자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강점이 정해져 있나요? 그게 맞나요? 사람은 바뀌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영역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 근거는 뭐냐? 바로 우리 부모님이에요.
또 부모님이 DNA를 물려주셨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잘하는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물려받은 DNA를 누구보다 잘 쓰는 거예요. A라는 강점보다 B라는 강점을 조금 더 잘하게 태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심리학자는요, 그 태어난 깐난 아기들한테 검은색 물체를 이렇게 훅 보여주면서 그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누구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누구는 무덤덤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엄청 울기도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20년 뒤에 어떤 성격으로 자랐나를 연구한 논문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같은 패턴을 보인 친구들은 비슷한 성격 유형으로 자랐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받은 DNA가 있고요, 뭐 종교가 있으신 분은 하나님에게 받은 달란트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받고 자란 자신만의 강점은 있다는 겁니다.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보면은 우리는 반드시 잘하는 게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이쯤 돼서 생각이 될 겁니다. 나는 잘하는 게 없는데. 반드시 있어요. 있는데 어디 갔을까요? 다 집에 두고 오셨나요? 어디 버리셨나요? 네, 어딘가 있어요 반드시. 근데 어디 갔는가를 찾는 것이 네 번째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레이어를 보면요, 1, 2, 3번은 통계적으로 나를 확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번째 레이어는 경험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강점을 알지 못했지만 나도 의도치 않게 나의 강점을 발휘해서 성공을 해낸 사례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했더라도 나의 강점을 통해서 그거를 극복해낸 사례도 반드시 있을 거고요. 그게 바로 네 번째 레이어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레이어가 나의 경험 이후에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까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계적인 강점 세 개를 찾고요. 그 다음에 나의 인생 속에서 개발된 나의 강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본 나의 강점, 이렇게 총 다섯 가지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나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현재의 나의 강점인 거예요. 현재의 나의 강점이라서 이 강점을 더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여러분들은 그 강점을 더욱더 활용하고 긍정적이고 다른 타인에게 쓸 수 있는 좋은 강점으로 개발할 수 있겠죠. 자, 이 첫 번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럼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인드셋 JCT. 마인드셋 JCT는요,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액티베이션, 프로세스, 릴레이션, 스트레티지, 하모니,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섯 가지 성향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액티베이터 같은 경우는요, 도전적이고 목표 달성하는 것을 좋아하는 좀 영업적인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게 주어진 목표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달성하는 사람이 액티베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떠한 경쟁이 있어도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목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이겨서 해도 그것을 꼭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는요, 사고형이에요. 사고형인데 과거적인 사고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즉 무엇이냐, 분석하고요, 과거에 있던 경험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과거에 있던 관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우 꼼꼼하고요, 데이터가 중요하고 근거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릴레이션이에요. 릴레이션은 사교성이 매우 뛰어난 성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을 설득도 잘하고요, 사람 앞에서 말도 잘하고요, 열정적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끔은 그 열정이 과해서 그 열정이 식으면 조금 흐지부지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하는 스타일, 사람의 마음도 잘 캐치하고 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트래티직은요, 전략 강점인데 이것도 사고형이에요. 즉 프로세스가 과거적인 사고라면 스트래티직은 미래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사고, 미래를 계획하고요, 또한 창조하고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요, 일처리가 빠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거를 찾기보다는 통찰력에 의해서 저게 될 것 같은데 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인 사람이랑 스트래티직인 사람이랑 서로 잘 궁합이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프로세스는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근거를 매우 빨리 찾고요, 스트래티직 전략이 있는 사람은 그거보다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미래에 발생할 일을 예측하는 행위잖아요. 그럼 근거가 있을 수가 있나요? 없기 때문에 그 둘은 잘 물과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모니입니다. 하모니의 성향 같은 경우는요, 안정을 되게 추구하는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직장을 찾을 때 어느 정도 워라벨도 좀 중요하고요, 또한 반복적인 일도 다른 유형보다 상당히 잘 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협조적이고, 그 다음에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고, 사람의 마음을 캐치를 잘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기도 잘하고, 좀 착한 성향을 갖고 있는 성향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다섯 가지 성향을 말씀드리고요, 이 JCT 성향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JCT 검사를 끝내면요, 세션 1이 마무리됩니다. 세션 1 끝!